여러분, 이것 한번 보시죠, 뭐. 지금 이 엔비디아의 황, 이 황입니다. 이 황, 이 대만 사람이죠. 엔비디아는 AI를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선언하고,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람 익페이, 뭐 이름이 조금 어렵군요. 엔비디아 어제 16.4% 나올랐습니다. 이야, 이건 뭐 어제라도 좀 사둘 걸 그랬어요. 제가 이 품위를 좀 떠느라고 이런 기회를 다 놓칩니다. 네, 어제라도 좀 사둘 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고, 미국 시장 자체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거다. 방금 있더니 또 증권시장 기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엔비디아 AI 그리고 미국의 이노베이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은 어디까지인지 지금 우리가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엔비디아의 CEO는 대만인입니다. AI를 쥐고 흔드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AI 산업에 예를 들어서 뭐 알트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오픈 AI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 아니면 러시아인 아니면 대만인 뭐 그렇습니다. 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미국 시장을 쥐고 흔들고 새로운 산업을 거기서 일으키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지금 그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액이라고 내놓은 게 7경입니까? 7천조를 얘기했나요? 1경이지, 1경. 뭐 우리가 쓰지도 않는 화폐 단위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불렀습니다. 물론 천조, 그 다음에 일경이죠. 물론 뭐 알트만이 돈을 많이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경의 돈을 조달하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중국 증시 랠리가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최고 상승세기로, 이건 오늘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중국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정부가 주가를 올리려고 공매도 금지에다가 어제 그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식시장 이제 매매 시간이 있으면 전장에 30분 동안 그리고 장이 끝나기 전 30분 동안은 기관 투자가들 또 기업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면 안 됩니다. 사야 됩니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사라 그러겠죠. 그건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지금
떨어지는 사이클에 있죠. 중국은 사실 지금 주식이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그림이죠. 네. 지금 이 그림의 우측 끝나는 지점에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계속 줄줄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2024년 12월 달부터 뭐 지금 계속 일정한 기울기로 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중국 당국이 공매도 금지하고 기관 투자가들에게 하고 돈 풀고 금리 인하하고 해서 어떻든 주식시장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그야말로 극악한 노력을 벌이는 중이죠. 여기서 무너지면 그야말로 중국이 3류 국가가로 다시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중국 당국의 아주 그 발악적인 그 주가락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발악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림 눈에 좀 들어오셨습니까? 네. 지금 그 일본 주가는 좀 반대입니다. 오늘 일본이 오늘은 네, 시장이 좀 쉬는 겁니까? 네, 어제 니케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뭐 오늘은 여러 가지 뭐 많이 올라간 주식은 10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 34년 만에 주가가 10배나 올라간 주식이 142개 회사다. 레이저 테크 회사, 뭐 이런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일본은 이제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될 거냐? 뭐 하면서 이제 지금 니케이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죠. 네. 니케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39,116입니까? 근데 니케이가 오늘 노나요? 왜 이렇게? 네. 39,098. 이게 아마 실시간일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금융시장이 유럽은 뭐 별 재미가 없고 다 뭐 중국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미국은 세차게 어제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잠깐 뭐 특집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어떤가요? 중국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주가는 이제 벌겋게 기본을 막 맞추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한국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오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가 왜 떨어지나 지난번에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서 주가가 한국 주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다운 발상이죠. 야, 배당을 좀 주라. 배당을 안 주면 니까 그렇지 않냐. 뭐 그런 거죠. 네. 네, 엔달러가 지금 엔이 좀 떨어지는 거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엔이 150엔이거든요. 그림이 나오나요? 네, N이 150.44N입니다. 물론, 이 뭐, 최고, 거의 뭐, 이게 150N이면 거의 뭐, 최고 수준입니다. 네. 1년치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뭐 150일, 지금 150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왜 엔, 저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야, 엔값 싸다. 이때 일본 가자고 뭐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이때 이제 이 엔, 저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역시 미국이 금리를 좀 내릴 듯 내릴 듯 하다가 일단은 연기된 상태고, 일본은 오히려 곧뭐 돈을 좀 풀지 않겠나. 그동안에 돈뭐 엄청나게 풀었습니다마는 뭐 그런 기조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의 기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일본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미국하고 동조되면서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쭉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뭔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지금 뭔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안 돌아가고 있다. 뭔가 안 돌아가고 있다. 한국 주가 한번 볼까요? 네. 네, 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뭐 오늘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그렇습니다. 2677, 2500, 2600, 뭐 조금 2400보다는 올랐습니다마는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마는 뭔가 활기가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이대로 미끄러지나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